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BJ 야식입니다. 자, 오늘은 스팸 마요 덮밥이거든요. 스팸 마요 덮밥. 자, 이 정도 여친이 직접 만든 스팸 마요 덮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생채, 시금치, 그리고 여기는 콩나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깻잎 있고, 여기 밥 안에 이제 밥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스팸도 있고, 날치알도 있고, 그다음에 달걀 스크램블, 그다음에 뭐파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치알 위에다가 이제 또뭐 있냐면 검은깨가 이렇게 풀어져 있거든요. 검은깨. 자, 그리고 이거는 달걀 부침개 되겠습니다. 달걀 부침개. 달걀 찜도 아니고 달걀 말이도 아니고 어쨌든 달걀 부침개인데 요거 진짜 맛있거든요. 달걀 부침개. 너무 잘 보이게 올려놔야지. 달걀 부침개를 올려놔야지. 달걀 부침개를 넣고. 자, 달걀 부침개 되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여기 데리야끼 소스도 들어갔거든. 데리야끼 소스하고 마요네즈하고 그다음에 검은 참깨하고 달걀하고 이렇게 오묘하게 이렇게 조화된 느낌이 있거든. 와. 이게 뭐야? 오뎅탕. 야, 오뎅탕까지. 잠깐만. 야, 이게 오뎅탕. 야, 우리 태호님께서 잠깐만. 아, 잠깐만. 고맙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태호님께서 풍선을 1000개를, 와. 감사합니다. 아직 나한 숟가락밖에 안 먹었는데. 자, 천상 유아독존 1000개 고맙습니다. 태훈이 1000개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오뎅탕까지는 적어야겠다. 자막에다가. 자, 우리 서현사장님 풍선 넓게 고맙습니다. 야, 콩나물, 시금치, 이거 무생채예요. 콩나물, 시금치, 무생채. 콩나물. 자, 시청자분들 오늘 한번 비빌게요.
스팸하고 달걀하고 날치알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꽃게만 과장님 구독하기 고맙습니다. 지금 먹는 거 오뎅탕. 우리 선현사랑님 풍선 10개 또 고맙습니다. 야, 스팸하우 덮밥에 이런 맛이 있구나. 난 처음 먹어봐요. 짜파 괴티님 팬가입도 고맙습니다. 자, 이게 달걀 부침개거든요. 달걀 부침개. 지금 먹은 건 무생채. 자, 이제부터 여친이라고 안 하고 아내라고 해야 되겠다. 시청자분들이 자꾸 여친이라고 그러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이제 앞으로는 아내라고 하겠습니다. 여친으로 부르는 게더 좋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싫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자, 시청자분도 엄청 맛있네요. 참고로 여기 이 계란 스크램블이 계란이 한 10개 정도 들어가고 스팸이 한 2개 정도 들어갔어요. 큰거 2개. 아니, 큰거 2개? 2개 좀안될것 같다. 계란 부침개.
콩나물. 우리 67님 별풍선 3개 고맙습니다. 우리 파인파인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 고맙습니다. 자, 지금 먹는 거는 어묵탕 되겠습니다. 우리 베리 우즈님, 팬가게 고맙습니다. 달걀 부침개. 우측상단에 보시면, 자, 요기요 쿠폰 있지 않습니까? 자, 요기요 어플을 까시고, 요기서 결제를 누르신 다음에, 쿠폰 코드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야식이, 세 글자 입력하시면, 3,000원 직시할인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3,000원 즉시 할인. 자, 배달 어플 요기요 되겠습니다. 따뜻한 코코아님 풍선 2개 고맙습니다. 사실 스팸이 맛있어. 스팸이 맛있고, 일반에서 날치알 이 돌아다니는 그 식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마요네즈하고 데리야끼 향도 되게 좋고. 무생채. 안 되겠다. 자. 바꿀게요. 부인이 해준. 자, 부인으로 바꾸면 됩니까? 자, 방제를 내가 부인으로 바꿨어요. 자, 부인이 만든 스팸마요 덮밥. 앞으로 부인이라고 했다. 안 되겠다. 시청자들이 여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부인.
김원우 오뎅탕. 자, 부인께서 부인께서 야식 부인님께서 주장 아시게 이걸 해주셨네요. 야식 부인이 해서 진짜 맛있어. 어? 부인이 해서 이거 진짜, 부인이 해서 그런가 진짜 맛있네. 언제나 금수님 안녕하세요. 부인. 자, 부인이 직접 만든 부인이 직접 만든 스팸마요 덮밥. 부인이 직접 만든 스팸 마요 덮밥 되겠습니다. 부인.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부인이. 부인이 만들었다. 부인. 부인이. 자, 이것저것 뭐 잘 만들어요. 예전 여자친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 여자친구가 지금의 부인이지. 따뜻한 코코아님, 풍선 넓게 고맙습니다. 난 따뜻한 오뎅 국물. 야, 선생님, 초견 누신제 시행어 왕이 누구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나 알고 있는데, 내가 일부러 대답 안 합니다. 지읒으로 시작되는 왕이 그 시했는데 내 얘기 안 해요. 이런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런 시험들이 있다, 이런 그 질문들이 있는데 대답 안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학원 강사였거든요. 학원 강사였는데, 학원에서 역사 이런 걸 가르쳤어요. 야식 유튜브 가시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그 강의한 영상들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야식이 한국사를 검색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보면 강의 동영상이 한 60여 개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파잉파잉님, 잠깐만요. 파잉파잉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방금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맞아. 룰루랄라님께서 와, 결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계란은 안 먹나요? 이게 계란 부침개거든요? 룰루랄라님, 풍선 1더하기 1 주연님 고맙습니다. 야, 룰루랄랄라님이라고 그 옛날에 야식 방송 자주 오신 분 계시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 고맙습니다. 자, 2 더하기 2는 귀요미개 또 고맙습니다. 자, 22개 고맙습니다. 작년 2월에 했는데, 그리고 12월에 얘기를 낮춰. 나중에 딸도 공개를 해야 되겠다. 시청자분들이 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딸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해야 될것
지금 딱 저기 딸이 있는데 태어난 지 지금 한 달, 한두 달밖에 안 됐고, 두 달도 좀안 됐거든요. 그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는 거밖에 몰라. 딸이 할줄 아는 거는 우는 거밖에 없어요. 우는 거, 그다음에 우는 거, 자는 거, 그다음에 싸는 거, 요 세 개 진짜 잘해. 옛날에 오늘 치킨 막 방송한다고 그랬었나요? 만약에 오늘 치킨 먹방 한다고 그랬었으면 내가 잘못 얘기한 거지. 나 먹는 것도 잘한다. 120ml를 원샷으로 먹거든요, 분유를. 120ml를 원샷으로 먹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저희 먹방 꿈나무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맛있다. 애기 이름은 자유예요, 자유. 핑클 랑랑님 안녕하세요? 오뎅탕은 여기 있어요. 일단 이게 계란 부침개. 사진 하나 보여드려요? 안 되겠다.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사진 한번 공개를 해야 되겠네. 자유 사진을. 야식 딴 사진을 뭘로 공개할까? 사진이 엄청 많은데 뭘로 해야 되지? 이거 나중에 해야 되겠다. 형님들 저기 이따가 먹방 끝나면 공개하도록 할게요. 맛있다. 야식이랑 좀 닮았어. 처음에는 부인을 많이 닮은 것 같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야식이랑 똑같아지는 것 같아.
솔직히 분유값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모든 엄마 아빠들의 고민이 분유값일 거야. 분유가 싼게 있고 비싼 게 있거든요. 싼 거는 막 2만 원도 안 하는 거 있어요. 막 어? 저 메일에서 나온 앱솔루트 이런 거는 2만 원도 안 하는데, 그 뭐지? 뭐 일동인가? 거기서 나온 사냥 분유라고 있는데, 그거는 뭐 거의 한 5만 원 가까이 해요. 어? 한 통에 분유 가격이 막 3, 4만 원씩 차이가 나. 사냥 분유는 거의 한 4만 5천 원? 그 정도 하고, 일동에서 사냥 분유 한 4만 5천 원 정도 하고,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어, 한 통에. 그 다음에, 앱솔루트인가? 그거는 15,000원? 17,000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둘 다 먹여봤거든요? 근데 뭐, 둘 다 잘 먹어요, 근데. 둘 다 잘 먹고, 둘 다 똑같이 잘 싸고. 내가 봤을 때, 응? 싼 거나 비싼 거나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아. 주식은 부업님 안녕하세요. 우리에게는 사냥 액상 분유 먹이는데, 액상 분유가 좀 비싸지 않나요? 액상 분유 어디서 사은품으로, 3분까지 사은품으로 줘가지고 한번 먹인 적 있는데, 표창의 여친, 방대는 부인, 아. 방대를, 아까 전에 원래 여친이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왜 결혼했는데 왜 부인, 여친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방대를 내가 저기 부인으로 바꿨어요. 부인이 직접 해주신, 부인님께서. 시금치.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했잖아. 시금치 먹으면 키 큰다. 야, 우리 주시훈 부모님께서 또 풍선을 100개를 또 고맙습니다. 주시훈 부모님. 야, 야식 방송국 올 때마다 풍선을 또 100개를 또. 2개월이면 밤중 수영에서 한참 힘들거든요. 제가 밤에 새벽에 분유를 먹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애기 딸이 있잖아요. 야행성이거든. 그래서 한 3시 이후 되잖아요. 3시부터 한 아침 한 7시 정도까지 잠을 안 자. 잠을 안 잡니다. 야행성, 눈 멀뚱멀뚱 뜨고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이게 뭐야, 자유랑 결혼한대. 본인이 자유랑 결혼하고 싶어도, 자유가 결혼하기 싫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자유가 이렇게 뭘, 자유 성격이 약간 좀 사람을 가리고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애기들이 보면, 모유만 먹는 애, 분유도 뭐 특정 분유만 먹는 애기, 뭐 이런 애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얘는 모유도 잘 먹고, 분유도 잘 먹고, 이 분유도 잘 먹고, 저 분유도 잘 먹고, 다잘 먹어. 분유보다 모유를 더잘 먹기는 한데, 분유도 잘 먹어요. 야, 내가 결혼하고 막 이게 낳다 보니까 방송을 해도 토크의 주제가 항상 육아 이런 쪽으로 빠져. 육아 이런 쪽으로 빠집니다. 나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우리 한반도의 미래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 항상 이게, 육아로 빠져, 육아로.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 한북 화해, 남북 간의 화해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거. 부인은 저보다 나이 어린데, 부인이 자기 나이를 공개를 하지 말래요. 그래서 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야, 1인분이 너무 많아. 배불러. 1인분이 배가, 1인분인데 배가 불러.
자, 스톡 여러분들 다 먹었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맛은 있는데 배가 좀 불러. 제가 집에서 분유도 먹어봤거든요.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 아, 이런 걸 애기들이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우리 벤츠님 풍선사에게 평가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야, 우리 우리 태호 매니저님께서 야 풍선을 오늘 야 아까 1000개도 쏘고 444개를 와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별풍선 저기 너무 무리해서 쏘지 마시고. 자, 별풍선 어쨌든 고맙습니다. 저는 별풍선 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별풍선 선 받으면 나한테 고마운 거니까. 고맙습니다. 근데 별풍선을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밥이 더 맛있어져. 우리 서현사장님께서 풍선을 25개를 또 고맙습니다. 풍선 25개 고맙습니다. 태원님께서 야 사덕이 사는 귀요미개를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이 분유 먹으면 배탈 나지 않나요? 글쎄, 배탈 안 날 것 같은데. 많이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많이 먹으면 배탈 날 것 같기도 한데. 몰라, 많이 안 먹었으니까 나는. 분유도 사줘요? 아니 분유도 뭐 밥이고 간에 많이 먹으면 살을 찌는 거지 않습니까? 적게 먹으면 안 찌고 많이 먹으면 찝니다. 분유가 무슨 맛이냐면 그 좀 얄짝구리한 맛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맛은 내가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 비린내, 아니 그러니까 비리다고 표현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아 별로 안 좋아.
태호님께서 또 스티커를 500개를. 자, 태호님께서 스티커를, 야. 고맙습니다. 스티커 500개. 아, 스티커 오랜만에 받네, 선물. 고맙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직업은 저 동영상 편집하는 사람이야. 유튜브 영상은 편집자는 없고 본인이 직접 합니다. 본 비디오가 직접 합니다. 왜 안 구하세요? 편집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편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영상에서 편집을 잘하면 그 조회수도 이게 확 오르게 되고, 저는 편집을 안 하고 거의 대부분 통으로 올려서 제가 하고 싶네요. 프리미어 잘 다루는데. 만약 편집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편집을 야식이 유튜브 영상 편집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따로 연락 한번 주세요. 쪽지를 보내셔도 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편집자를 구할지 안 구할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물론 있으면 좋긴 한데. 저 카메라 다루는 일에서 가끔 편집도 하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누가 도와주냐? 이건 저도 근무합니다. 제가 한 새벽에 1시부터 한 8시까지 제가 애기를 보거든요. 부인은 그때 이제 잠을 자고 취침을 하고. 새벽에 애기 되게 잘 껴. 애기가 새벽은 잠을 잘 안 돼요. 우리 태호님, 1박 2일은 귀요미기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찌벌레님도 풍선 50개 또 고맙습니다. 킹호선님 안녕하세요. 방송 중에 애기 깨면 없지 않아요? 부인님께서 애기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깨도 지금은 상관없어요. 부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인이 잠을 잔다, 내 애기가 울고 있다, 그러면 애기를 내가 데리고 와야지. 아, 근데 여기 너무 추우니까 방송 끄고 내가 애기를 봐야지. 밥 먹었네? 김토끼님 안녕하세요? 어묵탕. 어묵탕. 다 먹었다. 자, 이만큼 남기도록 할게요. 이만큼은. 자, 배가 좀 부르기 때문에. 자, 잘 먹었습니다. 녹화 종료 뿅.